오늘 말씀 욥기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 사단이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내가 땅에 두루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두루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 걸 주님이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을 이제 사단에게 너 욥도 봤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서 욥을 사단에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욥을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했으면 출애굽을 시켰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지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그 마음을 알고자 그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시험한 건 누가 시험한 거야?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받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요단강에서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광야로 내몰아져서 사막 가운데서 시험을 받을 때도 똑같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거든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은 시험에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자?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이것은 나를 낮추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고자 함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고 욥도 시험을 지금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갖고 나갈 때 사단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이렇게 다 둘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절에 재물을 갖다가 다 없애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둘러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래도 저가 여호와를 경외하겠냐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금 어떤 걸 말하고 있느냐.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참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육체의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육체의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요. 사람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저들의 육체가 편안하기 때문이다. 육체가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뭘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죠. 육체의 예법인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늘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저주 가운데 놓여있다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봉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 있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율법 아래에 늘 두렵고 떨리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항상 주일 성수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 것 같아 무서워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드려야지만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항상 그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점점 더 죄를 드러내. 이것도 잘못했잖아, 저것도 잘못했잖아, 계속 드러내거든요. 근데 죄를 드러낼 때 은혜 가운데로 가야지만 자유함이오지, 안 그러고 계속 그 죄만 드러나면 점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스며들어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내가 두려움에서, 왜 내가 정죄감에서, 왜 내가 죄의식에서 점점 더 들어가느냐는 거죠. 그건 사단이 그렇게 그걸 자꾸 드러내니까, 너 요거 죄졌잖아, 너 요거 죄졌잖아, 요거 죄졌잖아,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럴 때마다 뭘 가져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다 사해줬어. 그래서 회개하고, 근데 회개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돌이킨다는 의미잖아요. 회개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회개했다는 얘기는 그냥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진 부분을 안 해야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너 이거 죄졌잖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의미는 돌이키다. 더 이상 이걸 하지 않는다예요. 더 이상 정죄받을 소스를 사단에게 주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죄짓고 또 돌아서서 똑같은 짓 또 하고, 회개했다 그러고 또 하고, 회개했다 그러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일곱에 일흔 번씩이라도 해라 그랬다고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한 사람이에요.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마음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라면 그 앞에서 늘 그분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믿음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못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서 도움을 받아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구원 얻을 자들을 돕는 거.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부르짖어야지. 내가 여호와 앞에 서서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끔 함으로써 내가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 죄진 거를 가지고 계속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항상 율법을 행해야 되는 저주 가운데 놓인 자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죄 아래 다 가둔 거야. 왜 다 가두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그거를 얽매이고 가두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이 받은 거고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자꾸 사용하는 거지.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한 악한 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드러내고 죄를 심판하게 해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그 뒤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즉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라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서 회개하게 한다면 이 율법은 선한 법이요 거룩한 법이요 사랑의 법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심판의 법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인자의 하나님도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데 그 앞에 서는 것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될 수 있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어미하신 하나님은 항상 이 법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는 어미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해줬고 은혜를 값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하시니까 그래서 인자의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에게 인자의 하나님이냐 율법 앞에 선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앞에 나오면 인자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어미의 하나님이 되심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주 아래 자꾸 놓이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심판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했지만 율법이 온 이후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받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욥을 참소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집과 소유와 울타리를 두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사단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취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를 넘어뜨릴 테니까.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면 악한 것이 만질 수도 없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호하심을 얻어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실 땐 그들이 전쟁도 이겼고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태평성대도 누렸고 북이 영화도 누렸지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그들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그 말씀이 욥기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다에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모래 때문에 거기 어느 한계까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 바다와 모래 사이에는 그냥 한계가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일이 불면 어떻게 되어져요? 바람이 불어서 이 파도를 심하게 치면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해일이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신 거죠. 왜?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욥기 38장 9절에서부터 11절에도 같은 말을 하여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무밀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아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 욥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두르시면 이 모든 것이 보호하심을 받지만 울타리를 딱 제낀 순간에 해일이 일어나면 바닷가에 멋있게 지어놓은 리조트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게 하신 거.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하게 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게 한 건 누구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단이죠. 사단이 그 마음에 뭘 생각하게 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음식을 구하게 한 거예요. 시편 78편에 그 말을 해요.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저들이 여호와를 갖다가 대적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한 거예요. 근데 그걸 22절에 뭐라 그래요?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와 같은 일을 살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심하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이 모든 상황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합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폐부 깊숙한 곳까지도 아셔서 시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 보면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건 사단에게 지금 내 욕심이 있는 거를 보고 욕심은 죄죠. 죄를 타고 사단이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빌미를 내가 준 거야. 그래서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이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욥의 육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은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리 그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신 한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아파요. 하지만 그 성명은 너는 취하지 마. 그럼 육이 아파도 절대 안 죽어요. 그럼 육체의 연약함으로 질병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 내 목숨은 내 손 안에 있다. 너는 내게 순종해라. 육체는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아들일지라도 어릴 때는 그 청지기 아래 놓여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율법 앞에서 그냥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늘 두려워하게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육체는 연약하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 주신 거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께 늘 구하는 자가 되고 늘 그분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늘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인 거예요. 육체의 것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참으면 어떻게 되냐.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뒤에 말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냐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그래서 참아야 되는 것은 시험을 당일 때에 그 시험을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걸 잘 통과하면 복을 받겠구나. 뭘 바라봐야 돼요? 요 시험 당한 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올 복을 바라보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실 저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욥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면서 경계를 딱 정했어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 소유물을 다 쳐요. 하나님은 그러면 욥의 이 물질과 아들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 욥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데 욥의 마음속에 그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거나 또는 그의 자녀들을 의지하거나 이와 같은 인간적이고 정적인 육적인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칠실 수가 있나? 어떻게 그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둘 수 있나? 그런데 우리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세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면 더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시기도 하지만 뺏어갈 수도 있지만 뺏어갔다고 해도 다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병주고 약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섰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3절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걸 말씀해요. 사람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란 말을 하는 거지. 너희가 육적인 것을 소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육의 돈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늘 서는 자로 그분을 앞에 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늘 네가 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서십니까?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로 착각해요. 하나님 나 이 사업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사람하고 동업할까요? 말까요? 그때 여러분 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 마음을 먼저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은 그 모든 내 마음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단이 와서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놓일 수도 있고 미혹이 놓일 수도 있는 건 내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소원을 두는 곡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내 육체의 마음이 올라와서 육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할 때 그건 취하지 말라는 거죠.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것을 취하고자 할 땐 사단이 미혹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미혹이 와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냐 영의 생각을 따르냐 내 마음을 봐야 돼요.
내 마음이 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늘 여호와 앞에 찬다면 매 분초 매 순간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내가 선다고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다면 나를 돕도록 지음받은 천사가 와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천사가 오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오느냐 요 일을 지금 이 욥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허락한 이것은 욥이 물질과 자녀에게 매이지 아니하는가 매이고 있는가를 보고자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보고자 무조건 시험했다 그 말이 아니라 욥이 율법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이라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게서 이 짐을 벗겨주고자 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행위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면 율법의 저주 아래 늘 있어서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하신 걸 믿고 그래서 은혜 안에 늘 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묻으면서도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자유하겠죠.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믿습니다. 교회 나가고 아니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오늘 어떻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자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노력해서 정직하려고 하고 온전하려고 하고 경외하려고 하고 애써서 경외하려고 그러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늘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고 늘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속에 거하는 자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명받은 사람들 특히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준 은혜를 그냥 누리시고 해야 되도록 불렀으면 아멘 아버지께서 하세요. 왜? 구원 얻을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나 구원하시고 나머지 아버지께서 또 구원한 일 하세요. 거기에 필요한 무기 주세요. 기름붐 필요하잖아요. 주세요 하면 돼요. 그럼 기름붐 주시죠. 밖갈러 나가라 그러면서 호미, 곡괭이, 출임하는 가위 안 주시겠냐고요. 다 주시죠. 일꾼에게 일하도록 무기는 다 줘요. 전쟁에 나갈 자에게 전쟁 나갈 때 쓸 수 있는 갑옷과 병기와 무기 다 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건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털을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다 무장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훈련하죠. 무슨 훈련?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방법을 다 배우는 훈련. 이게 성경이 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다 이게 참고서잖아요. 그런데 이걸 잘못 가리키니까 지금 따오는 법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당한 문제들을 내가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돼 있거든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안 데려간 이유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과 동시에 끝까지 갔죠. 뭘 거기서 말해주냐. 나올 때 60만이었는데 들어갈 때도 60만이에요. 이거 똑같은 숫자를 말해요. 왜 그럴까? 6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나온 사람이 다 죽었고 20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커서 20대가 된 거다. 이게 6의 해석이에요. 0의 해석은 전쟁을 아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온전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 주님이 하세요.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영혼들, 주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난 영혼들, 늘 그 만나와 반석에 낸 물만 먹고 자라난 영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용사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먹어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자라나시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냐, 그리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에 이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서 패배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가 있는가 하면 그걸 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갈렙은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헤블론을 다 소유했어요. 그리고 철병거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저들을 다 취하리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나에 가는 이 길을 갈 것이냐. 중요한 키 여호와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자로 산다면 분명히 죄를 훨씬 덜 지겠죠. 혹시 죄를 져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미혹을 받지 않게 하고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다. 아멘. 우리에게 준 모든 일은 다 감사할 것뿐이다. 그리고 승리하도록 주님은 천사를 딱 준비시키셨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늘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있어지도록, 이제까지 내가 잘못 깨달은 게 있다면 아버지께서 다 말씀으로 오늘 주셨으니 주 앞에 늘 선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사단의 이야기를 이 욥기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선자인 것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선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하나도 감추어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따라서 죄 앞에 선자가 아니라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율법 앞에서 정죄함을 받거나 또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 앞에 선자가 되어져서 늘 내 마음이 돌이켜 죄에서 벗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미혹받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죄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주 앞에 선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주 안에 선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늘 경외하는 심령으로 엎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